잘 잤다. 엄마? 안녕하세요.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. 브이앵어 김지영이고요. 놀라셨어요? 저 평소에 이렇게 자요. 그냥 1년 365일 어떻게 해야 좀더 나은 강의를 우리 아들, 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? 그 고민 때문에 제 교재가 옆에 없으면 잠이 잘안 와요. 아우, 잘 잤다. 이 모든 교재를 다 녹아낸 브이모의고사 시즌 1. 할 수 있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사실 제그 교재 연구실인데, 참 유튜브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가끔 저한테 유튜브 좀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쉽지 않아.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모습들도 낑낑거리면서 혼자 그냥 대충 생각나서 찍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네. 나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니? 책다 이거 막 펼쳐놓고 막 요 현장 자료 요 옆에 다 누워 있으려고 다 하나씩 한 다음에, 더 웃긴 건 내가 지금 다음 모의고사 출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의자까지 이렇게, 야, 휴지 보이니? 거기다 받침대 놓고 요 보이니 이거? 포스트잇까지 올려가지고 각도 한번 맞춰보겠다고. 아, 쉽지 않아. 날씨는 좋다. 쉽지 않아. 결국 사고 쳤다. 아, 아파. 근데 왜 하필이면 이쪽 손가락에. 오! 아니, 안 돼. 안 돼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의모의고사 시즌 1. 풀세트 모의고사 2회. 표제 신경 좀 썼는데 어때요? 나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, 지금부터 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보여드린 다음에, 절대 끄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뒤에 쿠키 영상 있어요. 모의고사 잘 봐서 나중에 어떤 후기 인터뷰를 할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쿠키 영상이 있으니, 일단 한번 뜯어볼까? 아차차. 뜯어보겠습니다. 작년에는 그 비둘기와 함께하는 에이 빵빵 보고 있어요. 다시. 아이고, 잘 나오나요?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주 열심히 한다. 작년에는 사실 그 부의모의고사를 놀이터에서 비둘기와 함께 찍었었는데, 올해는 뭐 이렇게,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큰 쿠키가 하나 있다라는 거. 네. 하여튼 뭐 그거 뜯어보겠습니다. 작년에는 저도 몰랐는데, 작년에 이거 뜯었을 때 모의고사 딱 똑같은 게 3개가 들어있었다. 2회였는데 풀세트. 자, 간다. 그리고 아이, 진짜. 에이, 남자처럼 뜯어. 야! 예스! 아! 아! 자.
틀려보지. 어우. 자, 하나, 둘. 이번엔 절대 MG 나면 안 된다, 이거. 자, OMR 두 개 들어갔고요. 풀 세트 모의고사 하고요. 시즌 1의 1회, 2회, 시즌 1의 풍성한 해설, 1회, 2회, 2회. 요번에는 뭐, 전혀 오류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뭐, 시험지 파본 검사 좀 해보시고요. 쓰실 때 혹시 뭔가 오류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바로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특장점. 제가 지금 웃음이 나는 이유가. 아우, 손 아파. 특장점 넘버 원. 여기 보시면 이제 듣기 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죠? 이번에, 듣기 평가에 제가 제대로 참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모의고사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. 나는 우참을 잘 못한다. 나는 웃음을 잘 못 참는다.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. 듣기 평가에 제가 안내 방송에 앞부분 도입부, 한국말로 하는 도입부랑 각 회차별로 한 문제씩을 제 목소리로 실제 원어민으로 녹음을 했습니다. 그래서 듣다가 듣기 평가하다가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경험해 보십시오. 그래도 네, 뭐 이제 그건 뭐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. 일단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 개인 모의고사를 했어요.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고 싶어가지고 작년엔 모든 것이 다 소진됐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요거 하나는 좀 자신 있으니까 선지. 아 진짜 저는 이 V 모의고사를 선지 모의고사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.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의 킬러 이슈. 아니 뭐 요즘 학생들이 뭐 킬러 문제를 아마 이런 이슈 뭔지 알죠? 아무튼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평가원하고 수능에서는 정말로 선지의 까다로움이 되게 많이 증가됐었던 게 거의 그냥 확정이다.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선지 출제하는 거에 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줘서 고마운데 올해 역시 선지의 날카로움, 작년 수준만큼의 날카로움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해설지. 작년 수강평 보면 해설지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서 이 해설지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시게 이렇게 좀 펴놔볼까? 이렇게 좀 보이시나? 잘 보면 해설지 그냥 쓰지 않았고 일단은 뭐 한 문제만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게. 뭐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인 해석과 해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설은 제가 그냥 쓰지 않고 밑에 여기 V팁 보이실라나? V팁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오답 성지를 냈던 이유와 의도까지를 다 썼습니다. 알겠죠? 여러분들 이 평가 모의고사는 오답 선지의 이유를 교수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잖아요. 저는 선지의 이유까지를 다 썼다라고 하는 거고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소재와의 관계를 잘 봐라. 뭐 여기도 관계가 중요하다. 뭐가 중요하다. 뭐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에 대한 여부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주요 문제들은 문제 밑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조도도 좀 그려드렸으니까 좀 요약해서 좀 보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이 해본 거랑 좀 잘 비교해 보고 싶은 분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뭐 그 정도. 그리고 뭐 해설 강의 알잖아 얘들아. 저는 해설 강의로 그래도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해설 강의를 보지 않으려면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까지의 느낌이니까 그거까지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 뭐 제 커리큘럼 안 타신 분들도 당연히 도움 드릴 거고 제 커리큘럼 타신 분들은 제가 여기 깔아놨었던 이 모든 교재들
모든 이런 교재들, 이 교재들이 아마 총 집합된 복습의 느낌도 다 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어떠한 6월 평가원이 끝난 후기에 인터뷰가 나올지, 그 인터뷰를 향해서 우리는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뿅. 쉽지 않은 게임이었고요. 일단 뭐 장난 킬러 이슈 이후로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이 붕뜬 상태에서 뭐 재도전하게 됐는데, 일단 국민들 성원 때문에 6평은 크게 무리 없이 갔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9평이 문제죠. 역시 이제 부모님 성원과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원,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. 그리고 뭐 저희 동생 등등 해가지고 하니까 뭐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9평하고 뭐 수능까지는 다 어쨌든 유영독해와 V 나노 화이팅이고, 그 다음에 올인원 등에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믿고 일단 가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아, 네, 됐습니다.